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국 선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마치 굉장히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듭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보시면서 부동산 국 선생, 참조해 주시고, 또 좋으시다면은 구독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독 눌러주시고요. 또 알람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수시로 올릴 때마다 이렇게 좀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월하게 좀 들어오실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신문에 좀 많이 네. 나오는 그걸로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제 제목을? 주택 경기도 이제 많이 안 좋아지는데 사실 좀 자영업자들이 좀 좋아져야 상가라든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가 될 텐데요. 자꾸 이제 신문에 이제 부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와서 현황이 어떻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갈까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날로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결론은 우리는 또 부동산 방송이니까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 또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자영업자의 위기라고 하는데 위기의 자영업자 과연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 생겼는지 한번 얘기 말씀해 이제 주시겠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내수 부진이죠. 근데 이제 이 내수 부진이 한두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경기가 좋다 안 좋다 문제로 이제 발생된 게 아니라 IMF 이후부터 한 20여 년 동안 이제 내수 부진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꾸준하게 이제 내수 부진이 되면서 이제 한국 국내 어떤 시장이 많이 이제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이제 가장 본질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에서 이제 본다라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몰림 현상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가장 1차적인 원인이 이제 과다한 임대료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또 장사가 좀 되는 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서 대기업 프랜차이즈점들이 들어와서 임대료를 단박에 올린다든지 해서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되면서 이제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상업 기반이 좀 무너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상점 수가 우리 경제 규모라든지 이런 거에 맞지 않고 또 거리조차도 이제 무시해서 이제 경쟁업자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자영업자, 특히 이제 부동산을 임대해서 거기에서 월세를 낸다든지 이제 이런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둔화되는 어떤 상황이 지금까지 지속돼서 이제 하나의 큰 이슈로 지금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것뿐인가요? 그것도 지금 말고도 많은데 뭐 다양한 방법이 많죠.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요 정도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 문제로 네. 인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뭐 주유 또 주요 문제. 예. 임금 이런 부분들이 너무 높다, 뭐 네. 내려달라 이런 요건들을 많이 말하는 걸로 있는데 네. 이 자영업자 문제로 인해서 이제 최근에 정부와 또 이제 일반 자영업자들의 미팅도 네. 가졌잖아요, 만남도 가졌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야, 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멈출 수 있는 그런 또 회의 내용이 예. 이루어졌는지, 간담회가 그러니까 있었는지 이제, 그런 부분 좀 예,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제 많은 얘기들도 있고, 마치 이제 최저임금제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붕괴되고 있다, 이런 언론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8년부터 최저임금제가 시행이 됐죠. 근데 이제 최근에 발표된 자료는 이제, 2017년 자료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2017년 자료로는 최저임금제의 영향이 산업에 이제 어떠한 폐업이라든지 이런 게 증가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고 2019년 8월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발표되는 국세 통계 연보에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최저임금 제도가 산업에 영향을 미쳤는지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제가 IMF 이후에 이제 많은 사회 문제가 이제 발생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전 산업입니다. 전체 산업을 통틀어서 중소기업의 종사자 수가 95년에 한 825만 명, 6만 명 정도 됐는데요. 2010년에는 이것이 이제 1226만 명으로 약 400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400만 명이 증가됐다라는 거는 중소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중소기업 때문에 내수 진작이 돼갖고 우리 경제가 팡팡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대기업은 95년에 약 종사자 수가 283만 명 정도 됐는데 네. 2010년에는 187만 명으로 96만 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네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기업에 들어가는 어떠한 그 신규 직원들이라든지 공채라든지 이런 직원들은 대졸자들을 중심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 기준으로 해서 약 96만 명 정도가 감소됐기 때문에 대기업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웃소싱이 되면서 고용 인력을 감축하거나 자동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해서 네, 많은 사람을 네. 뽑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문제가 이때 납니다. 해외 쪽으로도 많이 진출했나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 나가든지 외국에 나간 네, 거는 네. 어떤 인건비 문제라도 있었지만 이제 네. 다른 뭐 경쟁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현지화 전략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했지만 네. 어쨌든 대기업에서는 약 100만 명 가까운 직원들이 뽑지 않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 좁아지면서 이제 우리 취업 문제의 어떤 근간이 됐던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은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이기도 하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산업이 그렇죠. 대부분인데요. 네. 이 제조업의 이제 기준을 본다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263만 명에서 15년, 2010년에는 273만 명으로 약 10만 명 정도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은 전혀 발전하지 않았다. 제조업이 발전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네. 그럼 이제 대기업도 네. 마찬가지로 95년에 105만 명 정도였는데 2010년에는 66만 명으로 무려 39만 명이 네.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취업의 문이 더욱더 좁아졌지만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은 오히려 둔화되는 이런 현상을 나타내는 거죠. 제조업은 해외로 많이 이주를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하는가 보여집니다. 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변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고용되지 그렇죠. 않은 사람들은 네. 불편부당하게 자영업으로 뛰어들거나 창업을 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런 창업들이 어떤 그 내수 진작을 활성화시키기에는 이제 경험 부족이라든지 어떤 시장 규모에 이제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저렴한 창업을 중심으로 하다가 보니까 폐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 자영업자가 늘어난 거에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이제 은퇴 세대가 네.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져요. 근데 이제 자영업자들을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진짜 치맥치맥 해갖고 거의 네. 다 이제 치킨집의 프랜차이즈 형성이 네.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직종들 어떤 건지 한번 분석해 주시죠.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2018년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66만 9천 명 정도로 추산이 네.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자영업자 하지만 정확한 의미는 이제 개인 사업자를 얘기하겠죠. 네. 근데 이런데 이제 그 한 567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들 중에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가 무려 4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이게 언제 거죠. 통계예요? 올해 2018년 10월 통계죠. 그러니까 399만 명이 네. 되고 그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불과 165만 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나라 그 중소상인들이나 네. 자영업자들이 영세하다라는 거를 부부가 알 수 일하거나 네. 뭐 자녀업 일하거나 네. 이런 사람이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경기가 점점 악화되고 나빠지니까 네. 사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지만 네. 고용 없는 자영업자들은 자금력이 약하기 때문에 폐업이라든지 이런 데 증가율이 훨씬 더 증가하는 걸로 있어 사실 네. 문제가 된다는 게 고용 없는 자영업자는 1인 가구 아니면 가족 가구인데 네. 그런 가족 가게가 예를 들어서 문을 닫게 된다 그랬을 네. 때는 바로 생계 곤란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직접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으로 벌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뭐라 그럴까 이제 좀 집중을 받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요. 자, 음식 점수를 이제 최근에 한번 간단히 본 게 네. 2018년 8월에 국세 통계 연보가 매년 발표가 됩니다. 이 국세 통계 연보에서 지금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저 임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가계가 늘고 줄고 즉 창업과 폐업의 숫자를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8년적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2019년 8월에 발표되는 국세 통계 연보를 보게 되면 이제 자영업의 어떤 추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네네. 자, 2017년 이제 음식 점수가 18만 1천 개가 창업이 됐습니다. 네. 근데 폐업이 16만 7천 개가 있었죠. 예. 요 아래 글씨를 딱 빼놓고 나면 2017년에 창업 18만 1천 개가 해서 폐업이 16만 7천 개 했으니까 자영업자가 창업했으면 그렇죠. 90%가 폐업했다라는 게 한동안 네. 신문에
저기 어떤 그 프레임이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네네. 또 자영업 정책이 잘못됐다 그래서 한창 한 5, 6개월 동안 도배가 된 사건이 이제 요걸 기준으로 한 거죠. 창업하자마자 폐업했다. 네, 그렇게 말한 거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네. 팩트를 하나 빼버린 거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고 네. 18만 1000개는 이제 새로 창업을 했으니까 기존 가게수에 포함이 되는데 기존 가게수와 새로 창업한 가게를 합친 거에서 폐업이 16만 7000개가 됐다는 거고 네. 현재는 이제 음식점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2만 2000개 정도가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72만 2000개조차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영업이고 소규모고 네. 이렇다 보니까 이제 임대료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를 견디지 못하고 전체 개수에서는 15%에서 20%가 폐업을 한 거네요. 매년 네. 폐업했다 늘어났다 폐업했다 늘어났다 했죠. 네. 아, 편의점 거리 제한 논란이 있었는데 프랜차이즈점 현황은 이렇게 진짜 조금 오늘은 자영업자 부동산에 이거 무슨 연관이 네. 있는지 끝까지 들어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 거리 제한은 다시 복원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과거에 이제 저희가 한 30대, 40대를 보낼 때 보면 주유소도 네. 거리 제한이 있었고 담배가게도 거리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담배가게는 필수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리 제한이 있었다라는 거는 네. 하나의 원을 그린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소비 규모를 맞춰줄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대부분이 이제 프랜차이즈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의 어떤 실태조사를 해보게 되면 아, 프랜차이즈점이 엄청 증가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맹본부는 이제 한 본부에서 브랜드를 이제 체인점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2012년에는 약 2600개 정도의 가맹본부가 있었는데 이게 불과 4년 만에 4,600개로 증가를 했죠. 그래서 가맹본부 수가 1,950개가 증가를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브랜드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브랜드가 아, 3,300개 정도가 2012년에 있었는데 이것이 2016년에는 무려 5,273개로 네. 1,962개가 증가한 거죠. 네. 그러면 이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에 맞춰서 가맹점 수가 증가한 것이 가맹점 수가 2012년에는 17만 6천개에서 네. 21만 8천개 로 증가해서 약 4만 2천 개 정도가 증가를 한 겁니다. 상권은 그대로 있는데. 위에 가맹본부나 브랜드수에 비해서는 가맹점수는 크게 증가한 거라고 볼 수는 없네요. 왜냐하면 이제 절반이 4만 2천 개가 생기게 되면 이 중에 네. 절반은 또 폐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합친 개수로 이제 가다가 보니까 늘 창업했다 폐업했다 창업했다 폐업했다 하는 것이 아까 식당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소비와 그 다음에 우리의 소득과 그 다음에 인구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재살 까먹기 식의 어떤 상권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가운데서 이제 임대료도 가맹본부가 너무 많네요. 너무 많죠. 네. 우리 규모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소규모 영세업자가 네. 많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뭐냐 하면 저기 그 마트 쉽게 네. 25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거리 제한을 두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그 거리 제한을 둬서 어느 정도의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거를 보호해줘야 된다. 라고 해서 최소한의 어떤 매출을 유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을 다시 살려줘야 예, 회복하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네.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프랜차이즈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회사 내에서 부동산부가 따로 있고 그 부동산부에서 직접적으로 아, 컨택을 해가지고서 계약을 네. 체결한다든지 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시장 정서를 무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랜차이즈점에 입점하기 위해서 고가의 임대료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고스란히 어떤 개인 사업자와 지역 주민들한테 네. 전가될 수밖에 없고 기존의 상권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주지 않는다라면 상권의 침체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또 뭐 전부 다 따로 어떤 지역적인 분석을 별도로 해서 네. 추진해야 된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런 점에서 이제 제일 많이 개점하는 게 편의점하고 한식집하고 치킨집입니다. 네. 편의점하고 한식집. 치킨이라니까 예. 치킨 먹고 싶어요. 아, 네. 눈도 왔는데요. 네. 네. 근데 이제 폐점하는 곳이 이제 교육사업의 일부분하고 그 다음에 치킨집하고 한식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치킨집 같은 경우는 맨날 들어왔다 망했다 들어왔다 망했다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최근에 영화에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극한 직업이라고 네 했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제가 볼 때 뭐 은행 거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은행 어디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 상권은 굉장히 활성화된 지역이고 네. 그 상가까지 빛이 났는데 네. 요즘 최근에는 2층으로 많이 들어가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점에 있는 직원들을 많이 대폭 감소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미래에서 정말 살아남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는 분석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대 개인으로는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정부 차원에서 미래지향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 꼼꼼히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으니까 선과 후가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무조건 최저임금제로 가서 뭐 임금 인상 뭐 부분이라든가 인원을 늘린다든가 공무원 수 늘린다든가 무조건 이게 아니라 어떤 식의 방법을 해서 어느 쪽은 늘리고 어떤 쪽은 좀 감소시키고, 그러니까 선과 후에 어떤 통계 자료가 먼저 준비되어야지 피해보는 사람이 없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자, 자영업자 요즘에 뭐 예전에는 무조건 이랬잖아요. 임대료 인상과 제일 또큰 요인이 권리금이었어요. 근데 권리금 사실 건물주하고 무관하지만 본인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근데 문제가 됐던 거는 건물주가 너희들 나가. 잘 되니까 내가 할 거야.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권리금 보호 차원이 많이 형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지역에 올라간다. 정부에서 지원해줬어요. 뭐 어떤 지역 활성화로 인해서. 그러면 거기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 때문에 땅값이 오르고 월세 임대료가 오르다 보니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자영업자들 폐업 현상이나 내수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은 그거하고 좀 무관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과연 이게 임대료 인상이나 이런 거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제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영업자들의 무분별한 진입도 사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이제 할거 없으면 식당이나 하지 이런 얘기들 많이, 저도 예전에 식당 다닐 때할 그런 거 얘기 없으면 많이 치맥집. 했었는데, 예. 네. 근데 이제 막상 치맥집을 해보면 이것도 네. 경험과 노하우와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해야 되는데, 프랜차이즈들도요, 네. 맛이 달라. 그럼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급해졌거든요, 마음이. 이제 베이비 부모, 이제 자녀를 결혼해야 되고, 못 해야 되고, 근데 회사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뭔가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내가 연결을 해놓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위기의식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분별하게 이제 진입을 하는데, 자영업자의 어떤 성공 여부는 제가 봤을 땐 첫째도 입지고, 둘째도 입지고, 셋째도 입지거든요. 그 다음에 그 입지가 내가 장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사업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입지가 적합한가에 대해서 장사의 1순위가 따져봐야죠. 네, 입지인가요? 저는 입지죠.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자영업자들, 음식점이라면? 맛? 그래, 먼데까지도 가서 아, 막, 그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네.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지금 미리 얘기하신 거고. 네. 자, 첫 번째는 입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업종이 거기에 현장에 맞느냐. 적합한가의 문제를 네. 따져봐야죠. 그렇죠. 근데 자, 입지도 나는 돈이 너무 없어요. 네. 쉽게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임대료와 보증금을 마련할 수도 없고, 그 업종을 영위할 수 없는데 나는 맛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고, 그 맛으로 승부를 걸수 있는 어떠한 이 기질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약간 교통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고, 그것이 설령 네. 최적의 입지와 적지가 아니다 하더라도, 드문 예, 일이죠? 맛으로 맛이 승부를 걸 약간 수 저는.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업종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짜 혼신의 힘을 바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조금 비싸지만 쉽게 접근해서 이제 프랜차이즈점이나 이제 이런 걸로 창업을 하지만, 그 프랜차이즈점도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똑같은 가게를 가더라도 맛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어느 집은 그렇죠. 맛이 있어서 줄을 서는데 어느 네. 집은 맛이 없어서 줄을 못 쓰고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에요. 네. 정성. 그러니까 이제 양념은 똑같이 그런 들어가니까. 부분들이 있기 네. 때문에 모든 분들이 이제 생각을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내가 창업을 하고 어떤 음식점을 한다, 아니면 가게 점포를 한다, 사실 한번 계약을 하면 몇년 동안 되물릴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장사가 되든 안 되든 보증 네. 월세는 그냥 발생되는 거고, 예. 거기에 많은 권리금을 투입해갖고서 막상 창업을 했는데 네. 장사가 안 됐을 경우에 그 권리금도 못 받고, 쉽게 얘기해서 남은 보증금마저도 예. 상실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창업을 한다든지 뭐를 할 때에는 반드시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고, 이 지역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따질 수 있는 게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죠. 아, 네. 내가 장사를 기끈해서 이제 마을에, 이제 사람이 오게끔 해놨더니 주인이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임대를 그 가게를 들어갈 때
맛이나 어떤 승부수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적어도 임대인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도는 미리 좀 파악을 해보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법으로는 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서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10년으로 해주는데 이것도 장사가 잘 될 때 얘기죠. 요즘 안 되는데. 네, 장사가 안 됐는데 뭐 10년으로 늘렸다 그러면 꼬박 임대료를 계속 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임대료도 5% 이내로 좀 제한되고 있다라는 법은 네. 어떤 임차인 또는 상인 저기 자영업자들에게 좀 더 유리한 구조로 바뀌었다라고 하지만 애초에 선택이 잘못되면 입적지 분석이 잘못되게 되면 결국에 이거는 의미 없는 부분이 된다라는 거죠. 의미 없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옛날에 1년 계약을 해서 네. 1년 동안 장사가 안 돼서 2개월 정도 월세 못 냈어요. 그럼 1년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5년으로 계약하면 아무리 장사 안 해도 5년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떨 때는 임차인을 상인을 보호하지만 어떨 때는 상인을 옥세는 족쇄가 될 수 있기 네.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창업을 하고 그 창업 폐업률이 많다라는 얘기는 업종의 이동이라든지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한 30%는 창업자가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거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체 인원, 그 고용 인원들, 그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의 25%가 자영업자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일할 수 있는 능력자. 그러다 보니까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영업자들이 못 버텨서 결국은 가게 문을 닫아놓거나 네. 영업을 안 해놓고 차라리 그냥 셔터 내리고 닫아놓은 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런 현상이 사실은 하물며 네. 강남에서도 일어나요. 예전에는 강남은 골목상권이 2층까지도 다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결론은 부동산 임대료 가격이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제 네. 건물주 입장에서도 이제 임대가 조금 임대료를 조금 받더라도 내 건물에 있는 모든 상점들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 연체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땐 서로 윈윈하는데 임대료가 조금 비싸고 또 장사가 안 돼서 한두 개 이빨 빠진 것처럼 공실이 생기게 버리게 되면 전체적인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악순환을 네. 방지해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 특히 이제 성동구청이 되게 모범 사례로 꼽히는데요. 이제 상생협약 등을 해서 네. 너무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하지 말자. 그 임대료 인상 제한은 이번에도 법으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예, 네, 돼 있고 이제 네. 개정안에서 이제 환상보증금이 이제 6.1억 원에서 9억 원 정도로 되니까 네.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데에는 이제 대부분이 다 보호를 받는다라고 보여지지만요. 예, 이재명 수사님. 네.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미리 시행을 했잖아요. 네. 자영업자들은 지금 4대 보험료에서 네. 4대 보험료를 다 내지 말고 일단 2대 보험만이라도 먼저 내게 해달라. 네. 이렇게 지금 애원하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뻔하게 나가는 경비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던 틀에서 벗어난 게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이라든가 네. 주유 수당이 좀 올라간다든가, 그 다음 4대 또 보험료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웃사이드 역할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웃사이드 역할이 인사이드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조금 남은 거에서 나눠주기 현상이 됐어요. 별 수 없이 지금 진행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상가 폐업률이 더 늘어날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한대로 추진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최저임금제도 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느 정도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유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1950년대 근로기준법을 시행하면서 이제 거기에 포함된 건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이제 네. 최근에 다시 이제 주유수당의 어떠한 재시행인데 재시행을 했을 때 일주일에 4시간 그러니까 40시간을 만근했을 때 8시간의 임금이 추가되는 거고 이제 예를 들어서 20시간을 근무했다 그러면은 4시간 정도 주요 수당이 이제 네. 제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장사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또 어떠한 그런 부분에서 있다 그러면 분명하게 어떠한 그 자영업자들의 어떤 비용 부담이 증가되는 건 사실이죠. 현실이고.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장사를 해서 내 생계도 지금 유지가 안 되는데 네. 남의 생계까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외부에서는 당연히 지원을 해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나오고 그것도 이제 정부도 쉽게 조절을 시행을 이제 어떤 속도 조절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2019년 8월에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것이 자영업자한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결론이 확실하게 도달이 된다 그러면 아마 계도 수정을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고용원 있는 네. 고용주들 그 고용원 있는 가게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용원 있는 데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감소를 했다면 결론은 알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졌다. 네. 제가 어떤 걸 봤냐면 군내에서 이제 제대해서 이제 학교 복학이라든가 뭔가 하기 전에 알바를 구하려는데 예.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벌어야 결론 쓰잖아요. 예.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노렸는데 사실 예. 돈을 더 너희들이 많이 받으면 알바비를 많이 받으면 이걸로 너희들 쓰겠지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감소해서 오히려 더 안 쓰니까 자꾸 가게가 닫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몇몇 글을 읽어봤는데, 네. 읽어봤는데 이제 몇몇 글들은 이제 과거에 8시간 근무하던 것이 이제 최저임금 네. 조금 인상되는 바람에 나는 6시간으로 줄어들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전체 수입 총량으로 보면 내가 네. 수입이 더 줄어들었는데 네. 이것이 우리한테 무슨 혜택이 있겠느냐라고 네. 하는 그 반문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좀 많이 봤는데. 근데 제가 뭐 정부 정책의 대변자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우리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에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진짜 절박한 자영업자들도 많을 거예요. 왜 안 좋은 네. 사람 얘기만 자꾸 그렇죠. 들려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외부 지원이나 정부의 어떤 혜택과 배려 없이 네. 무조건 정책이 강행된다 그러면 하나의 또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은 저는 마련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게 필연적인 어떤 경과 조치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대체할 만한 그런 직장 터가 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일터가 없다는 게 지금 가장 근데 이제 아까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가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줄어가고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일자리가 줄면 줄지 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사회적인 악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 부동산 지역적으로도 영향이 많이 미친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몇 명이 살아도 가게가 없다면 결국 그 사람들이 교통편 뭔가를 이용해서 또 서울에 가게가 운영되는 지역이 들어와야 되니까 결론은 일본이나 이런 데처럼 공가율이 많이 생기는 네. 그런 부분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수도권으로 집중될 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네. 땅값과 집값은 우리들이 살고 싶은 지역이 더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싼 지역이라고 무리하게 들어가는 것도 여전히나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는 지금 필요적으로 보여줄 수 없는 어떤 순차적인 경과라고 보여집니다. 똘똘한 집 한 채나 똘똘한 상가, 또 상가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건 더 위험하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건 진짜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영업자의 위기가 결론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라는 결론으로 오늘 도달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부동산 풍천생의 촌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였습니다. 오늘도 구독해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